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말하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죽은 영어 살리는 정철입니다. 요한복음을 영어로 듣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한참 재밌죠? 네. 자, 예수님이 그렇게 so many signs, 너무나 많은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나 같으면 믿을 텐데 도대체 그렇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38절이 나갑니다. 12장 38절 들어갑니다. 네. This was to fulfill the word of Isaiah the prophet. This was to fulfill the word of Isaiah the prophet. 왜 조용하실까? This was the 아, 그렇죠. Fulfill. Purple? This was the purple. 이것은 purple이었습니다. 귀엽기도 하지. This was to fulfill the word of Isaiah. 그게 그렇게 들리는구나. Word, this word. Was to fulfill the word of Isaiah. This was to fulfill, fulfill, fulf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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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F-I-L-L. 뭐였죠? Fulfill. 제 발음은 이러네요, 선생님. 아, fulfill. 좋아요. 뭐 한 90% 일치예요. 이것은, this was, 이것은 이었습니다. 네? 뭐였는가 하면 to fulfill, fulfill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 to가 하려고 하기 위함 이런 뜻이니까 네. this was to fulfill, fulfill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fulfill이 뭐냐? 글자 그대로 뭐야? full, F-U-L은 꽉 찬다. 가득 찬데. 네. F-I-L-L은 채운다. 어. 가득 채운다. 그래서 어떤 어. 약속이나 예언 따위를 이룬다 이런 뜻이죠. 아, 가득 채우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지. 이룬다 오. 그런 말이에요. Fulfill 해보세요. Fulf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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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미국 아가씨는 뭐라고 발음하나? 네. This was to fulfill the word of Isaiah. This was to fulfill the word of Isaiah. 잘하죠? 네. Fulfill. 내가 듣기엔 민화 씨 발음이 더 이쁜 것 같은데. 하여튼 와우. 네이티브는 이렇게 한단 말이지. 과찬이십니다. This was to fulfill the word of Isaiah. 그러니까 fulfill 하는데 fulfill이 이루기 위해서 이것은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뭐를 이루기 위해서였나 잘 보세요. This was to fulfill the word of Isaiah. The word of Isaiah. The word of Isaiah. The word는 뭐야? 말. 말. 예, 말. 말한 거. 누구의 말한 거? Isaiah. Of Isaiah. 이거 옛날에 했는데 이사야. 이사야를 아이제야 그러죠. 아이제야. 응? 그 서양 사람들 발음도 이상해. 그냥 이사야 그러면 좀 좋아. 네, 맞아요. 근데 아이제야가 뭐냐고 무식하게. 잘 들어보세요. This was to fulfill the word of Isaiah. This was to fulfill the word of Isaiah. 이제 들어오죠? 네. 이것은 fulfill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뭐를? The word of Isaiah, Isaiah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 Isaiah의 예언을. 아이제야가 누구냐? 예, 말해봐요. 예, 워드랑 월드랑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워드는 월드고 월드는 월드고. 아, 아, 오, 너무 명확한 설명이시네요. 월드는 말, 말씀. 월드는 world. world. 그건 세상이고. 뭐 됐어요? 네. 네.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이제야가 누군지 잘 몰랐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다 얘기를 또 붙였어요. The prophet. The prophet. Prophet이 뭐예요? 선지자.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기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가 굉장히 길게 썼잖아요, 그죠? 네, 50 몇 장까지. 60 몇 장. 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60 몇 장을 썼는데 이사야가 이사야의 말을 이루기 위해 이사야가 예언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그 말에 이렇게 써 있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간다고요. 나중에 그 얘기입니다. 잘 다시 들어보세요. This was to fulfill the word of Isaiah the prophet.
자, this was to fulfill 뭐예요? 예, 우리말 보통 이렇게 해보세요. This was to fulfill. 이것은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죠.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뭐를? The word of Isaiah. 이사야의 말씀을. 이사야 누구예요? The prophet. 선지자. 선지자. 그렇죠. 네. 말해볼까요? 이것은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This was to fulfill. 이사야의 말씀을. The word of Isaiah. Isaiah. 선지자, the prophet. 자, 이어서 들어볼까요? This was to fulfill the word of Isaiah the prophet. This was to fulfill the word of Isaiah the prophet. 오케이? 들어오죠? 네. 이제 들어오죠? 네. 여기 이사야의 고대의 이사야 말씀이 나오는데 이사야의 말씀은 지금 뭐를 인용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사야 53장. 네.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전체가.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뭐라고 나오나 봅시다. 시작을 38절 넘어갑니다. Lord. 이건 주님? 알겠지. 주님. 아, 야 동시통역 나온다. Who has believed our message and to whom has the arm of the Lord been revealed? 주님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야? 아 이거 뭡니까 선생님 이거? Lord. 여기까지는 알잖아. 네. 우선 알았다 이거야. Lord 하나님 주님. 이 당시에 이사야 때의 주님 그러면은 하나님이에요. 아 구약 시대니까. 아 그렇지.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실 때니까. 네. Lord 그러면 하나님을 뭐 God 또는 뭐 여러 가지 주님 Lord 이렇게 부르죠. Who has believed our message? 예, 하나하나 해봅시다. Who has believed our message? Who has believed our message? Who has believed our message? 누가 이 메시지를 믿느냐? 오. Who has believed our message? 믿었습니까? Who has believed? 믿어왔다. Who 누가 has believed? 믿었습니까? 믿어서 지금도 믿고 있단 말이죠. 네. Has가 들어갔으니까 has가 들어가면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냐? Believed 이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믿어서 지금도 믿고 있다. 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누가 믿었습니까? 우리 말로는 적당한 번역이 없어요. 누가 믿었습니까? 뭐를? Who has believed our message? Who has believed our message? Message. 누구의 메시지? Who has believed our message? Our message. Our message. 우리의 메시지. 우리의 메시지를 누가 믿었습니까? Who has believed our message?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얘기를 우리 같은 선지자가 전한 얘기를 누가 믿었습니까? 이제 그 얘기예요. Who has believed our message and to whom? And to whom? And to whom? 누구에게? 그렇죠. 누구에게? Has the arm of the Lord been revealed? Has the arm of the Lord been revealed? Has the arm of the Lord been revealed? Has the arm of the Lord? Arm은 뭐예요? 팔. 팔. Of the Lord는 주님의. 주님의 팔이 네? been revealed, revealed이 되었습니까? Revealed은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 숨겨졌던 것이 밖으로 딱 드러날 때 네. revealed. Revealed. revealed, revealed, 그러니까 been revealed, 그러니까 드러나졌습니까? Revealed 그럼 드러내는 거니까 been revealed에서 드러나졌습니까? 네. 누구에게 주님의 팔이 드러내졌습니까? 오. 어떤 의미예요, 선생님? 이사야가 말한 거라서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어, 무슨 네. 말이지? 여 주님의 팔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팔? 라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다 됐네. 아, 궁금하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